생각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야, 연인처럼요, 연인처럼. 그, 우리가 현장에 가면 상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옆에 없어도 그 현장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뭐 수학으로 따지면 뭐 문제 해결력, 또 삶으로 따지면 뭐 삶을 살아가는 지혜, 또 어떤 그 디자인으로 따지면 어떤 창의력의 발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죠.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 예, 예, 경험, 결국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 둘. 다음 날, 날씨 관계로 거리에서 지하철역으로 장소를 급히 변경했다. 오프닝 댄스 공연으로 먼저 분위기를 띄운다. 자신들이 디자인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생애 최초의 날. 모두들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었다. 분위기 메이커 호연이가 진행을 맡았다. 자, 오늘 저희는 공익과 관련된 티셔츠 디자인을 가지고 이곳에서 퍼포먼스를 해보자 합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공익의 문제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중간중간에 추첨을 통해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김수정 학생. 제안을 이루는 일부는 우리 인간이고 또 그런 제안을 지키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는 주제로 이 티셔츠를 구매하였습니다. 추첨! 시민들 시선을 끌고 발길을 머물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시민 참여 이벤트. 이날 무료 증정 후에 남은 티셔츠는 현장에서 판매도 했다. 물론 판매 금액은 공연 취지를 살려 공익 사업에 기부했다. 이렇게도 이렇게 그냥 지하철역에서도 환경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말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자연, 지구를 살리자 뭐 이런 거. 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살자. 해봤어요. 아, 독도, 독도. 독도. 와, 좋은 거 받으셨어요. 아, 해보셔요. 아. 아이들은 지금 내 재능으로도 얼마든지 사회 공익에 활용된다는 것을 디자인이 아름다움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가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중이다. 이제 디자인이 자기 머릿속에 나와서 그걸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결과를 사회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실습이 되겠습니다. 되게 티셔츠를 만드는 것도 되게 아이디어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시민들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도 하니까 유익한 것 같아요. 작업부터 끝까지 판매까지 저희들이 선수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사장이 된 것 같고 나중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경험도 되고.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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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화이팅! 자, 퇴근 준비하세요. 정리 다 하시고.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라는 선생님.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학생이 아니라 사회에 내놓을 예비 직장인이다. 아이들이 당연한 듯이 나가네요? 예. 수업 끝나면 저희 퇴근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했으니까 퇴근해야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은 실전에 강한 필드 마인드를 기른다. 퇴근이에요? 네. 뭐요? 저희는 일을 했으니까요. 이제 끝나고 저희는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좀 세상을 탐구하러 갑니다. 자, 이제 퇴근하세요. 임경목 선생님의 디자인과 아이들은 언제나 실전이다.
마을이 어떻게 생겼나 마을을 먼저 품어야지 그치? 집집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한 번씩 더 여쭤보는 거로 내가 좀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기쁘고 그러니까 하는 거겠죠? 스스로 디자인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스스로 발전해주는 기회를 뭔가 톡톡 건드림으로써 뭔가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이 하나의 미래를 디자인해주시는 그런 선생님. 스스로 남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라. 스스로 발전하자.